오늘은 믿음이란 원함을 다스리는 것. 믿음이란 원함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성도들을 볼때 일단 유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능함과 기회. 유능함이란 건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유능합니다. 그리고 기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궁금하잖아요. 유능하고 기회도 있는데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굳이 따진다 그러면 절제의 부족입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열매 못거두 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십시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고픈 여우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포도원에 개구멍같이 조그만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나올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가지고 구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굶지요? 또 굶어가 쫄딱 굶고 몸이 날씬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소 우아 이야기 아닙니까? 어, 이거 이소 우아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 굶지 않고 계속 먹다가 포도원에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이 우아에서는 그래도 굶어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적당히 하는 것.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적당히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저녁에 경험하셨잖아요. 과도하게 드신 분들 계시죠? 이 적당이라는 말, 절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성어 가운데도 과유불급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 무슨 뜻입니까? 지나친 것, 그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많은 것, 많은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다는 것. 다 문제라는 거둘 다. 그러니까 과도한 것도 문제, 부족한 건 문제라는 거다 알죠? 과도한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 쓴 글들도 보면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fr이라 그러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의장사 네 번이나 연임했던 분 아닙니까? 앨런 그린스펀. 그 영감님이지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저 해안이 있어요.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약간은 그 도덕 군자 같은 내용도 있어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뭐냐. 뭐라고 설명했느냐. 극단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많은 경제 위기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인간의 탐욕. 그중에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이 원한대요. 원하는 게 무한대로 원하니까 원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분이 참 해안이 있어요. 언어를 절제하지 못한다. 말막해 버리고 막 폭설을 가고 미국에서도 그런가 봐요. 그죠? 이게 언어에 절제를 못 하는 사람은 일단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막 욕설하고 글도 막 험하게 쓰고리는 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전화해야 고 욕하고 그 무슨 얘기예요? 절제를 못 한다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구나. 마음의 기반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회 또전 세계 모든 사회가 다 이렇게 무너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족할지모르겠때문 그렇다는 거야. 끝없이 가는 거야. 끝없이 믿음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원함을 다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절제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아시죠 이게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많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운하가 있는 도시하고 비슷한 거죠 그 짧은 도시만 지나가면은. 그죠. 비행 들어가는 3박 4일 걸릴 일들을 몇 시간이면 끝낼 정도로 짧은 짤록한 허리 같은 그런 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도시로서 대단하죠. 흥청망청했습니다. 이 도시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위너스 상. 걔네들 말로는 아프로디테라 그러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방종과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그 수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고린도 사람 같다. 이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 소녀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소녀가 뭘까 문맥을 보니까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 소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 해서 고린도 지역은요 제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어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침 좋은 설명의 기회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고린도에는요 올림픽과 같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운동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미안 경기라 그래. 이스미안 이스미안 경기. 이스미안 경기를 보면은 이거는 뭐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 폴리스라 그러죠. 각 도시에서 선수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한 1년 가까이 훈련을 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좀 방탕하게 사는데 절제 안 하고 사는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살긴 살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운동선수들. 그들은 상업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고린도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메시지. 이스미안 경기에 참석하는 경기자들을 비유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인생을 살라.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좀 배워라. 그 이제 배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가? 이 절제 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목표가 있으면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지라는 거 목표. 오늘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인생 살라고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 받도록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왜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절제하는지 아느냐? 상 받으려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 그래요. 뭐 올림픽에 참가의 의의가 있다. 그 운동 못 하는 나라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 올림픽에 참가의 의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금메달 딸라고 옛날 같으면그 월계관 쓰려고 그래야 절제가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개 보면 이렇게 목표가 없는 사람들 보면요 제대로 집중 못 한다고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운동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이 필요한 거다 아시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다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기계를 사죠. 그렇지 않아요? 러닝머신 사죠, 러닝머신. 저도 사었습니다러시머이 사가지고 딱 3일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빨래거리였어요. 빨래거리, 비싼 빨래거리. 그거 거의 100만 원 줬던 것 같은데, 비싼 빨래거리. 결국 그러다가 누구 줬어요? 한 3일 뛰었나? 4일 뛰었나? 그왜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내가 다람쥐에 거 뛰고 있게. 그 잘안 돼요, 잘안 돼. 그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해 보십시오. 3일 가잖아요, 3일. 전 3일도 못 갔어요. 전 하루 갔어요, 하루. 그죠? 그래서 아시죠? 한달 거는 좀 비싸게 받고, 두달 거는 아주 싸고, 6개월은 두 달치도 안 받죠? 헬스클럽 관장들이 아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 그죠? 6개월치 받아봐야, 두 달치 받아봐야 안 와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기는 하죠? 경쟁이 붙은 거 그죠? 옆집에 있는 누구, 뭐 누가 그리 경쟁한다. 뭐 이렇게 경쟁하는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경쟁되는 거냐? 사람들이 이길라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 그러면 경쟁하는 거 하는 게 좋아요. 상을 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운동할 때 골프 치는 사람 맨날 내기하기아요 내기, 내기.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뭔가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상이 있어 야 열심히 뛰는 인간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뛰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보서 3장 14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나도 왜 뛴다고요? 상받으려고 열심히 뛰나요? 열심히. 옛날에 그 맨발의 성자라고 그러는 뭐 최춘선 할아버지 계셨죠. 지하철에서 뭐 보금 증거하던 분. 그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그 비디오에 보면 마지막 나오는 얘기는 잊지 못해요. 충성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냥 충성에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그분이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보금 증거하겠다고 했던 그 내용에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충성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새로 번장된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목표가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상 바라고 못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새벽에 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어요. 노방전도 하는 거 상급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 상급이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저도 이렇게 눈도 못 떠가면서 계속해서 간기 걸려서 뛰어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더 들어주는 건 여러분들도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전도하는 거 상급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요 그래야 절제가 되죠 목표가 없다고 하면 무슨 절제가 되겠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라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오는 거예 절제가 되는 거죠 어제 전적에도 일찍 자야 되는 거죠. 왜? 나와야 되니까 절제가 되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러면서 뭐 나는 개근하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자기에게 맞는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목표를 줘야 되고 거룩한 목표가 있을 때 절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주는 목표라든지 개인에게 하나님께 받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상박교에서 뛰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노동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운동선수들은 썩을 멸류관. 그 며칠 지나면 멸, 월계관은 썩잖아요.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뛰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아갈 때에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월계관 다 썩잖아요. 세상에 어떤 가치. 물론 열심히 뛰면 얻어요. 그러나 얻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얻는 것도 썩잖아요. 다이혀져 버려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몽골 선교사님 그 출신 그 양형자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남편분이 이영철 선교사입니다. 그 번역하시고 몽골에서 옛날에 그 88년도 올림픽 때 탁구 현정화 선수하고 같이 그 복식 금메달 땄던 분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났었어요. 만났었고 이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 어. 나이가 저보다 딱한살 어리더라고요. 64년생이시고 그리고 뭐 얼굴도 곱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금메달을 따도 그냥 결코는 아줌마구나 나쁜 뜻이 아니에요. 참 곱게 예쁘게 늙으신 아주만데 역시 그 옛날에 그 텔레비전 보던 자기 늙은 거 모르고 남 늙은 거만 보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딱볼때 늙었다는 게 아니라 참 옛날 선수 이미지는 아니구나. 선수 이미지는 아니구나.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 보면, 금 매달 무지 무지하게 땄다고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니까 다 흐릿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거죠. 썩어질 멸류관 위에서 열심히 뛰다가 이제는 보금 증가하잖아요. 몽골의 성교사역하고 지금은 아마 청소년 대표팀이 끌면서 말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자볼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썩을 것을 위해서만 뛰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뭐 내세와 현세 이렇게 분리하는 이원론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생을 살 때는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썩을 것을 위해서 뛰어야죠. 그래 먹고 사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 전체를 썩을 것을 위해서만 늙어 죽을 때까지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죠.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인생에는 약하는 것그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도 뛰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을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릴수록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뭐 젊은 사람들 그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기엔 좀 아까 아까운 나이 아니에요. 너무 젊다는 거제가 거울을 보라네. 그 얘기를 해니네 네 거울을 봐라. 지지몇 살인데. 32살이 지금 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예수 너무 잘 믿기엔 좀 아깝대요. 조금 더 놀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벌써 다 사갔고요. 뛸날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18년 지나면 50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18년 금방 가요. 금방. 8년 지나면 40이 아니라 18년 지나면 50이라고. 35? 15년 지나면 50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항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충성 다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 7절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요 심판 하나님의 그 판단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우리가 뭐 구원 받은 백성들이니까 상급이 있겠죠. 심판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위해 뛰어야죠. 혹시 여러분들 그뭐 LA 같은데 가실 일이 있습니까? 엘에놀 만한데 제가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l a 에서잘안 가지만 가볼 만한 곳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어디냐면 그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말리부 해변이 있어요 부자들 많이 사는데 이제 말리부 말리부에 가서 해변에 왔다 갔다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 꼭 가볼 데가 어디냐면 페퍼다인 유니버스티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페퍼다인 페퍼 아마 후추로 밥을 먹는 대학인가 봐요 페퍼다인 페퍼다인이라는 그 대학이 있어요. 잘안 가요 사람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본거 중에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어떻게 디자인을 했느냐 어딜 가나 바닷가가 다 보여요 어딜 가나 식당에 앉아도 바다가 보이고요 그 무슨 티셔츠 파는 그 가게에서도 바다가 보이고요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니까 어딜 가나 다 바다가 보이도록 특별히 그 원형경기장 뭐 크지는 않아요 뭐몇명한 300명 400명 들어갈까 뭐 원형경기장이 조그만 게 있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전도지표하게 해주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주 좋았한데 거기 딱그 말씀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된 듯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구조 같아요. 크지도 않은데 페퍼 다인 가능하면 가시고 혹시 이 설교 또 인터넷에서 듣는 LA 성도가 계시면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몇개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다시 보고 싶어요. 페퍼 다인 유니버시티. 그런데 이 얘기는 각설하고 이 학교에 MBA 과정이 있거든요. 경영학 석사 과정이 있는데. 독특한 게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 그한 2학년쯤, 1학년 말쯤 되면요. 예, 두 학기 정도 끝나고 나면 학생들을 다 데리고 그 라스베가스를 가요. 뭐, LA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 몇 시간이면 가요.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라고그 맨날 그 무슨 뭐 서부영화 찍는 데 있죠. 데스밸리 가는데.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 가는 중간에 타워가 하나 있고 거의 교도소가 있어요. 참, 그 교도소에는 탈출을 해도 가기가 도망치기가 힘들어요. 그죠? 뭐 사막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팻말도 있어요. 중간에서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 태워주지 마시오. 뭐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죄수 일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죄수가 거기 나오기 전에 다 잡혀요, 이미. 하여튼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독특성이 뭐냐면 잡범들을 모으는 데가 아니고 주로 미국 내에 있는 경제사범들, 돈 떼먹는 사람들, 뭐 우리 집을 하면 몇천억씩 해먹은 사람들, 뭐 재벌 자재들, 재벌님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모시는데요, 거기에. 그죠? 그 교도소. 여기를 방문한대요. MBA 학생들. 방문해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가져다, 대화. 그게 커리큘럼 가운데 있대요. 그때 대화 가운데 무지 무지하게 많이 배운대요. 뭘 배워요?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 절제가 중요하다. 중요한 거 배우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 이후에 그 전공을 바꾸는 사람이 3% 5%래요. 그래도 한대 그래도.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가치죠 가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뭐냐? 돈은 벌지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가치를 꼭 붙들어야 된다. 그 경제사범이는 교도소 방문하고 다 배운다는 거예요. 이 페퍼다인 대학 이 프로그램. 우리도 그런 모임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네팔 성경예요. 네팔 갔다 오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뛰는 거다 버리는 것 같아요. 인도 선교 갔다 한면 돼요. 썩어질 것을 다 버려요. 캄보디아 선교 우리 맨날 그런 거 빈민 선교 하잖아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돈만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소망이 바뀌어요. 꿈이 바뀐다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이 모습 가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부인을 배우면 절제가 가능해진다. 쉬워진다. 자기부인 오늘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왜그러죠 우리 육체는요 이 반항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반항가의 반항. 육체가 마음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안 그래요. 어제 전쟁에도 새벽에 나아야 되겠다.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결심하고 저한테 약속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그죠? 어, 뭐, 내가 뭐 성을 간다니. 아 그러지 말라고 내가. 뭐, 내가 내일 꼭 보겠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목사님. 눈 쳐다보세요, 목사님. 눈을 맞추고. 안 보여, 안 보여. 그왜 그래? 그 육체, 육체. 육체는 편한 거죠. 하고 진짜 게을러요. 늘어져요. 그럼 꼭 이제 오후에 만나면 그럴 거예요. 뭐, 오전 4시를, 오후 4시로 맞춰놨다고 뭐, 이런 소리 할 거라. 그죠? 핑계 제 핑계 없는 무당이 없다고. 맨날 그럴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우리를 끌고 나대. 정신이. 그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7장 15절 보니까 어, 내가 원하는 거 있다는 거.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놈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그러잖아요. 우리 몸 비듬 안 됩니다. 육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주관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 0절을 표현해 하면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그래 육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사장 팔절를 보니까 육체의 훈련 옛날에는 훈련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새로 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우리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훈련이에요 억지로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훈련이 에요 훈련. 새벽기도 훈련, 철야기도, 오래기도 하는 훈련. 그래 영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 좋은 거니까 훈련. 기쁜 마음으로 내 정신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말 듣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애들 둘, 딸아이들둘 딸 어렸을 때그 엄마가 무슨 작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체조 시켰어요. 체조, 체조라 그런가요? 무용인가 체조인가? 근데 그 어렸을 때그 유치원 때가 봤어요. 가 봤더니 얼마나 다리를 잘 찢는지 쫙쫙 찢어요, 그냥. 180도. 처음 할때 봤습니까, 이러분 그 어른 둘이 가가지고 다리를 잡아 땡기더라고, 땡겨서 뭐 찢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금방. 돼요 어떤 애 우는 애가 있었어요. 아, 아파 그래도 차다도 봐요. 아픈 거다 아픈 거야, 사는 게 아픈 거야. 그러면서 잡아 찢더라고요. 훈련이 훈련. 우리 몸도 그런데 영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치?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 저도 꿈이 그거예요. 다리 백화시도로찍고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는 거. 엘리아가 그렇게, 난 그러고 싶어요. 다리 쫙 짚고, 그래, 탁, 쓰면.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진 올리면 얼마나 멋, 멋있,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죽어도 한치 짖어, 죽어도. 그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그체를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대단 지금 안 되는지 모르지만, 훈련해, 훈련.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그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보니까, 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버림받는다. 또 다른 말로는 쓸모 없게 된다. 쓸모 없게 된다. 자격을 잃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절제, 자기 부인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쓸모 없게 돼요. 참 불쌍한 인생 아니야? 구원은 받는데 쓸모 없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기 자신을 귀하게 계십시오. 가치 있는 존재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쓸모 있는 사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함부로 말하고 막 다녀 봐. 막그 쓰레기 같은 얘기들 하고 다녀 봐요. 그러면 곧 쓸모 없어져요. 여러분의 발을 아주 절제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데막 다녀 봐요. 곧 쓸모 없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레기로 다 채워 봐요. 곧 쓸모 없는 사람이 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쾌락에 한번 집어 던져 봐요. 곧 쓸모 없는 사람이다 버린다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새벽 기도 생활하고 말을 절제하고 축복된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그저성격하는데 헌신하고 그저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남들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러면 몇달 지나지 않아서도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버림받을까? 이건 소금하고 똑같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물에 밟힌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쓸모 있는 생이 된다. 겨설이 인사합시다. 쓸모 있는 인생이 됩시다. 쓸모 있는 인생이 됩시다.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반드시 쓸모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 필요합니다. 우리 잘 절제하고 훈련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 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될 것이고 자기 부인 하면 쓸모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절제를 통해서 열매까지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인되을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의 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